중국 축구는 골!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던 얘기를 연장선상에서 더 얘기하자면 중국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었던 양코비치가 A대표팀 감독으로 콜업되면서 본인 나름대로 원칙과 소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중국 선수 중에 체지방률 10% 초과식, 경기 출전 불가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전부터 중국 축구 팬들은 중국 선수들이 배가 불러서 드럽게 못한다고 여겨왔었기 때문에 의외로 이 원칙에 꽤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네요. 또한 체력적인 문제로 직결될 가능성도 있어 감독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근데 내 체지방률은 몇이지? 허허, 두 배가 넘네요. 아무튼 몸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축구 선수로서 중요한 부분인지라 이러한 원칙까지 세운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 귀하 선수인 엘케송과 브라우닝이 체지방률 10%를 초과하며 명단 제외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엘케송은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굉장히 저조한 활약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공격진이 너무나도 노답이라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브라질에서 돌아온 엘케송이라도 있는 게 훨씬 나을 듯하네요. 또한 브라우닝도 마찬가지로 최종 예선에서 핵심 센터백으로 뛰었는데요. 그치만 체지방률에 발목을 잡히며 둘 다 이번 뉴질랜드 원정 2연전에서 명단 제외를 당했네요. 이 여파인지는 몰라도 설상가상으로 엘케손, 브라우닝 둘 다 없는 중국 국대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공수양면에 걸쳐 완전 개판이었죠. 중국으로 복귀해서 맹활약하던 우리에는 침묵했고 브라우닝 자리에서 터키 진출했던 벤치맨 우샤오총이 뛰었으나 정말 시원찮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차세대 센터백 주첸지에는 지난 동아시안컵 한국전 자책골에 이어 또다시 자책골을 넣으며 벌써 4시즌 만에 자책골을 5골이나 기록했네요. 특히나 엘케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이징 커브가 왔기도 하거니와 가족력으로 인해 비만인지라 체지방률 10%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중국 언론에서는 귀하 선수들이 체지방률을 10% 이하로 낮추든지 양코비치가 한 발 물러서서 몸 상태로 발탁 여부를 판단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귀하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고 리티에 전 중국 국대 감독이 욕을 오지게 먹었던 적이 있어 양코비치도 본인의 원칙에 대해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중국 연령별 대표팀처럼 위구르 출신 선수들을 대거 투입해 소림 축구를 선보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겠죠. 과연 양코비치가 체지방률 원칙을 고수할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개노답 중국 국대에서 귀하 선수들이 합당한 이유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